반갑습니다. 돌집사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일단 함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번 차로. 차마가 자동차죠?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자, 이게 차로의 정의 맞습니다. 자, 2번 차선입니다. 자,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자, 요게 차선이 맞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1차선, 2차선, 3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거죠.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들은 뭐 연석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겠죠. 높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차선이 아니죠.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됐고요. 그냥 그럼 보도는 뭐냐?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다. 즉, 차도와 이제 차로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연석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차라는 것은 뭐냐? 자,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5분의 기준이 정차의 기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됐죠. 자, 그럼 추가로 볼게요. 주차는 뭐냐? 주차는 운전자가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주차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운전자가 즉시 운행을 할수 없는 경우는 주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눈이 20mm 이내로 쌓인 경우 감속해야 하는 규정 보겠습니다. 자, 눈이 20mm 이내로 쌓였어요. 밑으로 쌓였죠. 그리고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20%,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100km per hour가 최고 속도인 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혹은 눈이 20mm 이내로 쌓여 있어요. 20mm는 2cm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20%를 감속한 80km per hour가 최고 속도의 법정 규정 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어요. 자, 그리고 뭐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뭐 안개가 꼈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눈이 많이 와서 100m가 채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최고 속도에서 50%를 감속해줘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 개념 잘 잡아두시면 좋을 문제인데요. 자, 1번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왼쪽 차로 뭐냐? 고속도로 외 도로의 경우, 자,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다. 자, 요거는 고속도로 외 부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있으면은, 3차선 도로죠?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앞지르기 차로죠.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왼쪽 차로라고도 해요. 자, 왼쪽 차로랑 그래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자, 그럼 가운데는 우리 2차선이죠. 자, 2차선인데 개념이 1차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차선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 3차선 도로가 남았죠. 여기는 뭐냐? 그럼 여기가 오른쪽 차로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4차선 도로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차로는 3차선과 4차선 두 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오른쪽 차로가 된다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지르기는 뭐냐? 자, 앞지르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1차선, 그냥 제일 왼쪽에 있는 차선이에요. 자, 근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오른쪽 바로 옆 차로가 돼 있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앞지르기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에 오른쪽에 있는 차로는 통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화물 트럭들 1차선 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1차선 옆에 있는 2차선은 되냐? 2차선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의 운행상 안전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1번. 적재 중량은 규정의 120%다. 자, 120%가 아니라 110%죠? 정답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를 더한 길이까지는 괜찮고요. 이륜차는 30cm 튀어나온 것까지 괜찮습니다. 요거 넘고 넘게 물건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 다 불법이 맞습니다. 자,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입니다. 타이어 위로부터 4m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 운행,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4.5m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너비는 자동차 후사경, 백미러죠? 후방이 가능한 정도면 뭐 상관이 없다라는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과속사고의 성립요건 중 운전자 과실로 인한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어떤 사고든 음주운전 사고든 과속사고든 세 가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운전자 사고, 장소적 사고, 그리고 뭐 교통적 사고,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즉, 운전자가 잘못했냐, 장소적 잘못한 게 맞냐, 어디 위에서 사고가 났냐, 이런 게다 성립돼야지 이제 사고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잘못한 기준이 맞냐, 요거죠. 1번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해서 인명피해를 입혔어요. 자, 요거는 운전자가 잘못한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립요건이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서 대물피해만 입었어요. 요것도, 사고 맞지 않아? 왜? 일단은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면은 과속사고 속도 기준에 성립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대물피해만 입었어요. 대물피해만 입었다. 요거는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 꼭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운전자 과실로 성립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 한번더 같이 볼게요. 자, 3번, 4번. 자, 비에 젖었어요. 자, 요 4번도 비에 젖었죠. 자, 그러면 우리 20%를 감속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64가 지금 기준입니다. 이것도 64가 지금 기준이 된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자, 근데 85km로 주행을 했다.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됐죠? 20km 초과했죠. 20km 초과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운전자 과실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자, 이것도 운전자 과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80, 64예요. 80km였어요. 그럼 16km만 초과했죠. 이거는 그러면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성립 요건이 되지 않겠네요. 20km 이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2번과 4번 두 개가 될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문제 한 개만 선택하는 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아, 이런 사항들은 운전자 과실에 해당할 수 않는구나, 해당할 수 없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뉘앙스 자체를 보시면 돼요. 중앙선 침범 사고의 핵심은, 자, 내가 일부러 그랬냐, 어쩔 수 없이 그랬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차체의 극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맞고요.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 침범했다. 당연히 중앙범 사고죠. 그래서 3번 중앙분리대 울타리 철책 등을 넘었다. 이것도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죠. 그런데 4번 보시면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잘 운행하고 있는데 뒤차가 나를 추돌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내가 일부러 그랬냐, 어쩔 수 없이 그랬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것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앞지르기는 교차로, 터널 위, 다리 위, 이렇게 해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요. 4번 보시면은 3차선 직진도로 앞지르기를 신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상식선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3번 볼까요? 길가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자, 요거 서행하면 안 되죠. 우리 서행해서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사고 날수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빨리 들어와 줘야지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자, 물론 차가 거의 다 들어왔는데 빨리 들어와 버리면 사고가 당연히 나겠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이니까 한번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1번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날부터 30개월이 이하지 않은 것은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잘못한 사람이 어쨌든 또 지금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2년은 지나야 된다. 24개월 혹은 2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이제 피안정 후견인, 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위반하여 운수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유예기간이 있는 자는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덤프형은 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적재함을 기울여 중력에 의해 미끄러뜨리는 구조, 우리 덤프트럭이죠. 볼보 트럭 이런 것도 있죠. 덤프 트럭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벤형, 지붕 구조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형인 구조다. 이것도 말았다 보시면 됐고요. 특수 용도형입니다. 자, 사고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를 군항가제한 구조. 자, 요거는 특수 자동차죠. 특수 자동차, 특수 용도형이랑 특수 자동차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수 용도형은 우리 특장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1번 영상에서 나왔던 특장차가 있겠죠.
자, 특수장차. 그래서 이 특수장차는 지금 군환차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일반형 보시면 보통의 활 운송용으로 나오는 구조 맞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수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자 확인란에 수령이 누구인지 인수자가 자필로 적혀야 된다. 자, 자필로 적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건을 받았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필로 적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자, 2번 보시면 같은 곳에 여러 박스를 배송하는 경우 인수증에 반드시 실제 배달한 수령을 기재해줘야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인수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서명해야 된다. 자, 1번 내용에는 지금 굉장히 상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런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인수자가 자필로 직접 적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수령인과 인수자의 관계를 구분해둬야 된다. 자, 만일에 이 물건을 받은 게 인수자의 뭐 아들이거나 부모님이거나 동거인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꼭 적어둬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인계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 영업소로 분류된 물품은 수화인에게 물품의 도착 사실을 알린다. 자, 요거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 택배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물건이 도착했을 때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자, 두 번째.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계할 때 물품의 이생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있을 때 지점에 통보하여 조치해야 된다. 자, 당연하죠. 요거 조치 안 하면 독박 써야겠죠. 자, 3번. 지점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날 배송이 원칙이어야 한다. 자, 요것도, 이거 맞는 말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점입니다. 지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서울에서 물건이 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옥천 허브라는 곳을 허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옥천 허브에서 이제 뭐,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동네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오늘 도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게 원칙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물건이 내일 도착했다. 요거는 사실은 배송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부산 결국 목적지 동네에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배송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택배에서도 잘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다 받으셨죠?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규 검사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몇 년마다 유지 검사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되신 경우라면은 특별 검사를 받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3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잘못한 느낌이 들죠? 자, 뭐냐? 4번 보겠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않고 운수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예요.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2년 이하, 요렇게 센거 정도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명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 주선, 사업을 경영한 자예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한 자도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자, 이래서 뭔가 사업과 관련된 경영을 몰래 했다, 부정적으로 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런 문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요렇게 문제 나온 경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외워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부정, 거짓의 방법으로 운송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 변경인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진 않아요. 취소가 결국에 되기는 되는데, 자, 처음에 어겼다. 그럼 30일 운행 정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어겼다. 그럼 감찰 조치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걸렸다. 그때는 취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바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허가 취소되는 건 뭐냐? 거짓, 부정 방법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 운송을 지시한 경우, 사업 정지 처분이나 감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즉, 우리 이렇게 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받으면은 두 번째 감찰 조치 된다고 했죠? 근데 감찰 조치 명령까지 위반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해버린다라는 거죠. 이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교체,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 명령, 즉, 교체 명령인 거죠. 자,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벌금 내용이네요. 자, 우리 저공해 자동차를 교체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은? 자, 말소 등록이라는 것은, 자, 우리 수출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경우 말소를 해야 되고요. 교육용으로 쓰거나 연구 목적으로 내가 뭐 지게차나 화물차를 하나 가져갈게, 자동차 연구 좀 해볼게 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차량이 초과됐어요. 차량이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 등록을 해야겠죠. 그럼 폐차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3번이죠. 자, 우리 도난당한 경우 말소 등록을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야, 생각해보니까 신고를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권자. 자, 자동차 종합검사 우리 많이들 받으시죠?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에 승인하는 도장도 같이 받습니다. 그거 누구로 되어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으로 되어 있죠? 요거 경험 살려서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튜닝 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굉장히 까다롭죠? 저도 튜닝 한번 해봤는데 아주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튜닝할 때. 자,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표. 자, 엔진 성능이 하락이 되니 튜닝을 했을 때안 됩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튜닝 장치의 구조와 설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튜닝하는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당연히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튜닝 승인 신청서 이런 건 없어요. 자, 전후 제원표와 구조 이런 것들을 보고 튜닝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튜닝 승인 신청서는 필요 없고요. 추가로 튜닝을 할때 자동차 등록증이랑 자동차의 외관도, 타이어 크기 얼마, 뭐 앞에 길이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자동차 회사에 요청을 해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죠.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재검사 기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재검사 기간은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10일입니다. 무슨 특수 재검사, 일반 재검사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모든 재검사는 10일이에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0일 이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하고 저는 세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